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찬솔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운동요법, 독서치료, 음악요법 등 다양한 활동요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민원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사무실과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는 현장 밀착형 정부 규제 혁신 방향에 발맞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는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둥이 가정 수다방을 개설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다둥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 육아에 어려웠던 이야기 등 다둥이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육아 이야기나 방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천안시 모든 가정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천안시 신방도서관에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동화 만들기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만들기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리턴바이에서 물류센터 내 상품 검수 및 정리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완읍 율금 6길입니다. 주식회사 효준 베스트진테크에서 자동화 장비 PLC 프로그램 제어 4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공단호로 107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인사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75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산단로 쿠팡 목천 물류센터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에서 베이커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8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고천지산길 175입니다. 독립산업 주식회사에서 기계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6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모전 1길 172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